디자이너분의 손편지부터 따뜻한 연말 선물을 브랜드 리나슈아가 보내주셨어요. 리나슈아는 디자이너 엘레나 황님이 운영하는 브랜드로 디자이너 브랜드 가방만을 판매해요. 얼반칙한 감성을 담아 어디서나 접하는 그저 그런 식상한 디자인이 아닌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하면서 편리하지만 고급스러운 조용한 럭셔리 브랜드 이미지를 추구하고 있어요. 저는 리나슈아가 선물해 주실 백을 고르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피너스 시리즈 백들은 전부 심플하면서 실용성에 초점을 둔 백이라 고민이 됐는데 바로 활용도를 위해 외부 포켓을 제작하고 핸들 사이에 오픈된 공간이 가방을 열지 않고 소지품을 넣도록 디자인됐대요. 그래서 피너스 시리즈 백들은 완전 데일리 백의 정석이라 고민이었어요. 또 오티마 백은 바디라인이 너무 유하게 잘 나와서 고민이었는데 특히나 실버. 와, 저는 한여름바다 휴양지를 간다면 망설임 없이 오티마 백 실버를 고를 것 같아요. 어쨌든 수많은 고민 끝에 페퍼핑크를 선택했어요. 천연 소가죽에 볼륨감이 느껴지는 재질의 아거 엠보를 적용해서 너무 독특한 디자인이에요. 핸드페인팅 기법의 염색 작업으로 투톤의 컬러감을 주었다는데 고급스럽고 유니크한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직선과 곡선이 단아하면서 우아한 입체적 쉐입으로 빠져서 아마 지금 가장 핫한 트렌드, 패션 키워드인 바로 올드머니 룩과 가장 잘 어울리는 백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올드머니 룩과 함께 햇번 핑크백을 들었어요. 어때요? 포인트 주기 딱 좋은 색감에 올드머니 룩과 고급스러운 매칭을 도와주기 좋은 백이죠? 모든 단면이 엣지 코팅 처리되어 반짝이고 핸드백 입구는 자석 스냅으로 고정되어 깔끔해요. 수납력을 보여드리기 위해 오늘 다시 돌아온 여행윤의 Watching My Bag 시작할게요. 오늘 밥 먹으려고 갖고 온 집게핀 그리고 잠깐 빼둔 숄더백 스트랩 그리고 이거는 요즘 여행할 때마다 제가 자주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삼각대 여기다가 끼우면 이렇게 돌아가요. 사람이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이 센서로 인식을 해서 이것도 이 가방에 충분히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에어팟 그리고 이제 수정할 화장 그리고 이거는 최근에 산 건데 고양이로 되어 있는 틴트예요. 귀엽죠? 그러면 블링블링한 재질에 고양이 모양인데 제가 지금 너무 많이 써서 머리가 없어졌거든요. 이런 틴트가 있어요. 일본 브랜드인데 좀 귀엽죠? 얘가 입술을 바르고 그 위에다가 덧바르면 살짝 블링블링하게 반짝여요. 그런 역할을 하는 고양이 틴트입니다. 얘가 제가 렌즈를 자주 껴서 보채 향수인데 친구가 일본 여행 갔다가 보채 향수를 사줘서 라벤더 향이라는데 사실 한 번도 안 샀어요. 이렇게 생겼어요.